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킬 경우 방역 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입니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 기관이나 보건소, 정부 24 사이트,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에서 6개월입니다.